세 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무려 33년이에요. 방산이 세 번 바뀔 동안 잡지 못한,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그 사람이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로 드러났다고 하니까요. 대중적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아, 네. 저는 진짜 그걸 잡았다는 기사를 보고, 아, 대체 어떻게 잡, 그동안은 왜 못 잡았는데 어떻게 대체 잡은 걸까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야, 저는 딱 잡혔다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그 피해자 가족들이 원을 풀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33년 만에 찾아낸 용의자 이춘재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일단 나이는 1963년생으로 올해 57세고요. 화성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농부였고, 형제로는 남동생이 있고요. 이 인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졸업을 했고, 1993년에 청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전까지 전기 부품 공장에서도 일한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성이라는 지역의 이런 지리적인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화성에서 살다가 갑자기 청주로 이사를 간 거죠? 1992년 전후로 이춘재가 그 한 건설회사의 굴착기 기사로 취직을 해요. 그러다가 이 회사 경리로 일을 하던 A씨와 연인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청주로 가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저 범인을 잡으려던 형사들과 그 국민적인 관심도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맞아요. 형사도 이날 그 용의자 잡힌 날 막 울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좋군요. 막 울고 그랬대요, 이 형사들이. 예. 아, 당시에 정말 전국의 경찰이 다 화성에 몰려왔다 싶을 정도로 정말 수사에 동원된 인력이 어마무시했죠. 맞아요. 그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이렇게까지 많은 경찰이 동원된 사건은 아마 지금까지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일 사건 사상 최다였습니다. 이 사건에 투입된 경찰 인력이 무려 205만여 명. 205만? 정말 대단한 숫자잖아요. 경찰 다 했구나 한 번씩. 그 당시에 이 정도로 수사를 정말 집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요. 수사 대상에 오른 우범자만 무려 21,280여 명. 어휴. 그리고 지문대조 대상자만 41,11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정말 잡고 싶었었던 거예요. 이 당시의 수사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은 그 정도의 수치라고 합니다. 아, 그때 뭐 소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무슨 옷을 입고 다녀서 뭐 빨간 옷을 당한다든지 뭐 별별 소문들이. 왜냐하면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제 피해자가 생산이 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공포심 같은 것들이 화성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더 넓게 진짜 전국에 계신 거의 뭐 모든 여성분들이 이 뉴스 하나 나오면, 그리고 또 이제 유사 범죄도 막 생기고 그랬거든요. 모방 범죄 같은 거. 그래갖고 전체적인 그 나라 분위기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아주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절. 민심이 흉흉했죠. 맞아요. 근데 당시에 경찰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 용의자조차 잡지를 못하니까 결국 경찰들이 비과학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비과학이요. 뭐요? 영화 보면 막 무당 찾아가 이런 거. 그렇죠. 맞아요. 청강호 씨가 무당집 찾아갔다가 기억하실 텐데 그게 실제 모티브가 된 겁니다. 무당집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나름 용하다고 생각되는 무당집에 가서 범인이 누구냐, 용의자가 누구일 것 같냐, 좀 추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당이 막 어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심지어 심령술사 제보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수사에 반영을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하게 잡고 싶었던 거죠.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그럼요.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무당의 조언에 따라서 허수아비를 막 세워놔요. 그 허수아비에 적힌 문구가 정말로 막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글귀냐면,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라는 문구가 써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나옵니다. 네. 아, 그래요. 저주죠, 어떻게 보면.